소방직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자, 가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막에 자칫 간석기라고 아예 그냥 던져줬습니다. 네, 간석기. 내 용도에 맞게끔 갈아섰다. 순석기죠. 떼어서 썼다. 뗀석기, 구석기가 되는 거죠. 뗀석기, 간석기, 구석기, 순석기 되는 얘기죠. 내가 어떤 무기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떼어썼다. 그 용도에 맞게끔 갈아섰다. 간석기, 신석기 되는 얘기입니다. 자. 사료 보시면 중간에 조피수수가 나올 겁니다. 신석기 후기가 되면 우리가 조피수수가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네, 신석기 후기입니다. 어떤 시험은 이것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신석기 후기 시기에 조피수수가 시작됐다. 즉 농경이 많지는 않지만 농경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조피수수를 씨앗을 뿌리고 성장할 때까지 지켜봐야지. 한 1년 놀다 왔더니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성장할 때까지 다 지켜봐야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다 보시면 돼요. 시작되는 시기가 됐다. 자,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적절한 것. 계절제를 주관한 천군, 삼한시대. 삼한시대. 철기시대로 돌아간 시기죠. 가락받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신석기죠. 신석기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겠죠.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노. 옥조와 동해는 왕이 없고 읍군과 삼노들이 통치한 시대가 됐다. 4번,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 청동기 시대. 다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 문제 2번. 이것도 되게 쉽네요. 가 나라의 설명을 옳은 것. 가의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습니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 돈을 지불한 후에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옥조의 민며느리제입니다. 옥조의 민며느리제도. 옥조의 민며느리 되는 1번 농경과 관련된 동맹 고구려입니다. 제천행사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을 붙였습니다. 부여의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단군 가하마 반아피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한 3년쯤 지나면 네, 뼈만 남겠죠. 뼈만 추해서 가족 공동 무덤에 큰 나무 등대를 묻었습니다. 두벌 묻기, 쇄골장, 골장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옥조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밑줄 중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찼습니다. 예,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뇌물왕 또는 정확하게 뇌물마리깐이 되겠죠. 신라 왕에다 뇌물마리깐이 고구려 왕에게 걸사표를 보내죠. 예, 고구려 왕은 누군가요? 네, 광개토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경주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여기죠. 동해안 누수를 타고 쭉 내려오죠. 네. 경주에 애인이 가득 찼습니다. 요 기병 5만 명이 내려오죠. 기병을 포함한 5만 명의 고구려군 광개토왕 군대가 내려오죠. 그래서 애인이 도망갔고요. 도주하여 됐고 그다음에 요 밑에 금강가야까지도 가서 지배하게 됐죠. 이 결과 금강가에는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는 계기가 된 게 강효수 장군의 남아입니다. 자, 보시면 금강가야 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백제, 외와 그 다음에 백제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신라를 공격했던 상황입니다. 여기 서기 400년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북한의 학자들은 고구려가 이미 삼국을 통일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남한의 학자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 멸망하고 나당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까지 하지만 이때 통일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요. 남한의 학자들과 북한의 학자들 약간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아마 자기들이 막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그냥 우리 정확한 기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 문제 풀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소수림왕이죠. 고구려에. 대가야 정복했다. 진흥왕. 6세기 중엽의 진흥왕. 관산성에 전사했다. 누가? 진흥의 공격을 받은 성왕이 전사하게 된 거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광개토대왕. 독자적인 연호 뭐죠?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원한 즐거움을 같이 하겠다.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 쓰는 용어다. 영원한 즐거움을 같이 하겠노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1년 병부령 군관을 죽여 교서를 내렸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역자 흠똘과 같은 다른 거 안 읽어도 되겠다. 김흠똘 아닙니다. 네, 신문왕식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신문왕이 한 두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옳은 것. 삼국통일을 완성하신 분. 문무왕. 문무왕입니다. 김유신의 아들이죠. 두 번째. 국학을 설치하여, 네, 신문왕 때. 국립대학의 줄임말이죠.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지증왕. 참고로 작년에 소방직 합격했던 친구들 점수가 선생님 제자들 중에 다 100점이에요. 소방직. 난이도가 되게 낮았어요. 되게 난이도가 낮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냐면 예전 소방직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옛날 소방직 문제는 거의 단답형 문제였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해수로 보면 2년 전이겠죠. 작년부터 뭐예요? 이런 사료형 형태의 문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100%. 이건 되게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꼭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사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료 안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내가 아는 단 한두 개만 찾아보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실력이에요. 사료 보세요. 사료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자기 실력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사료를 빨리, 자기가 아는 단어를 빨리 찾으라는 거야.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빨리빨리 찾게 나가라고. 그럼 패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서 다시 오라고, 나중에 오라고. 5번. 밑줄 친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태조가 죽은 후 기반이 약해했던 혜종이 왕에 오르자 외척 세력 사이에 왕의 다툼이 벌어졌다. 왕권의 안정은 강종 즉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강종은 2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강종의 정책이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이게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문제예요. 당연히 뭐예요? 과거제 실시지. 이건 시험도 아니지. 정방패진 아까 했죠. 공민왕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한 양영고, 예종, 관악진흥청이죠. 그 다음에 석영천도를 추진하였다. 두 사람이에요. 정종. 고려 정종하고 인종 두 사람입니다. 문제 6번.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까. 6번 문제. 이건 중3문제 정도 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벌써 다 나왔어요. 이건 기출 사례예요. 수없이 많이 써먹던 기출 사례예요.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석영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한 대야사입니다. 되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묘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청의 석영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옳은 것. 김부식이 이끄는 강군에 진압당했습니다. 예, 대략 한 14개월 걸렸습니다. 14개월이 걸린 이유는 인종의 명이 있었죠. 그 민간인이 다칠 수 있다. 민간인과 반란군을 잘 구분해서 진압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14개월 정도 걸렸어요. 총 지금 1년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김부식은 강군에 진압당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이 한건 뭔가요?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묘청에 나를 진압한 사람 김부식. 그리고 상황을 물어본다. 삼국사기 편찬이에요. 다음 상황. 1145년에 삼국사기 편찬되죠. 묘청, 김부식 진압, 그 다음에 삼국사기 편찬. 순서. 이 문제와 관계였지만 순서를 이렇게 문제를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기출이긴 하지만 야,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선후관계를 물어보라는 거.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김부식의 진압, 삼국사기 편찬. 두 번째, 이자겸이 척종경을 그려 나를 이겼다. 이건 묘청이 난 전사건이죠. 네. 정정부 이방 등이 무신의 정권을 장악했다. 무신 정권 시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최후는 교정도가 매에 정방과 참별초를 설치했다. 이거 13세기 상황 한참 뒷 얘기죠. 문제 7번. 가와 나 사건이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사이에 블랑크 또 블랑크 또 나왔습니다. 즉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걸 생각하시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아 나올 게 나왔구나 시험장에 갔을 때. 옳은 것 그 강감찬이 산골짜기 안에 병사를 숨기고 큰 줄로 쇠가죽을 깨어 성 동쪽에 큰 개천을 막아서 기다리다가 적이 이르자 물줄기 터뜨려 크게 얘기했다. 그런 3차에 대한 얘기. 그런 3차. 약간 좀 뻥이 심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내용상으로 본다면. 네, 소 가죽을 가지고 개천에 물을 막아서 요즘처럼 댐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을 유도해서 그 땀에 뚝을 풀어서 적을 수공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물을 이용해서 공격, 수공을 했다. 약간, 넌센스 같은 문제이기도 하는데 역사 기록이 저렇게 사료가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윤관이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는데 말을 가진 자는 신기군으로 오타입니다. 삼았고 선생님천도 오타입니다. 네. 없는 자는 신보군에 속하게 하여 승려들을 뽑아 항막원으로 모았습니다. 윤관의 별무반입니다. 중간에 별무반.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러한 1차에서 3차죠. 3차를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강감찬이 근현 세 가지 항상 들어갑니다. 기출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다 기출 사례예요, 이것도. 기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란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강감찬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의 근현 그 세 가지. 하나, 둘, 셋. 한번 여러분 적어봐요. 나성 축초. 천리장성, 축조근이, 감목양마법.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정도는, 그죠? 고려 예각의 성을 두자, 써자. 예각 성을 쌓자. 천리장성을 쌓자. 그럼 천리장성을 어디서 어디까지 쌓게 됩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계소문에서 쌓은 거고, 요거야,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오케이?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아, 압록강에서, 말 잘못, 압록강에서, 압록강을 청천강으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쏘리. 철장스 왔다. 그러니까 말을 빨리 기를 수 있는 방법, 감목 양마법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병을 만들어 할 필요가 있겠다. 되게 시험 잘 나왔어. 지금까지 되게 기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 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소방 문제는 그냥 난이도가 그냥 다 아까 맞으라는 주로 문제. 소방 친구들이 또 끝나자마자 선생님 다 맞았어요. 이렇게. 왜?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결과 보자. 알 수가 없잖아요. 한국사만 잘 보고 합격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영어도 있고 뭐 다른 기타 과목도 있는데. 합격된 친구들하고 네,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다음 질문들은 너무 쉬워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문제 8번으로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간. 이거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 작년에. 고려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고 의탁할 것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개경에 뭘 설치했냐고 물어보는데요. 동서대비원입니다. 동서대비원. 흑창, 의창은 말 그대로 춘대춘합이죠. 춘대춘합. 흑창은 태조 때, 의창은 성종 때. 학대 개편한 겁니다. 흑창을 학대 개편한 게 의창이 되고요. 상평창 우리 알다시피 물가 조절 기간. 답은 4번. 너무 쉽다 이것은. 문제 9번 바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 변종원이 임금에게 임금이 그대는 이미 흠곡현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마땅히 칠사에 미칠 그것이어야 되겠죠. 칠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칠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니 변정원이 칠사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 호구를 늘리는 것.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것.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은 유향소의 기능입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것. 그 정답 해설 부분에 수령칠사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칠사. 수령해야 할 일곱 가지 일이란 뜻이죠. 문제 10번. 문제 10번. 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아, 이건 문제도 아닌데, 이거.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거에 대한 판하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니 경유하여 나옵니다. 신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거 혁파해야 됩니다.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 임진왜란 때 설치되었다. 그 비변사는 삼포예란을 계기로 문제 몇 번이지 이게? 9번? 삼포예의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설치하죠. 그 다음에 을묘예변을 계기로 상설화가 되죠. 그 다음에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더 한층 강화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비변사가 설치된 시기, 처음 실시된 시기, 삼포예의란을 계기로 을묘변을 상설화, 임진왜란을 계기로 더 한층 강화되었다. 기본입니다. 이 문제와 관계없이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2번 흥성대원군 때 축소, 그 다음에 퀴즈 답은 2번 비변사가 혁파되죠. 네. 비변사가 혁파되었습니다.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을 하였다. 3사에 대한 얘기. 붕당정치를 형성하는 대역이 되었다. 붕당정 처음 시작된 거 뭐죠? 2조 전랑직 대. 동인과 선이 쪼개진 이유가 2조 전랑직 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죠. 답은 2번. 문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인물이 된 설명이 옳은 것. 성악 10도. 우리 앞전 문제풀이도 나온 것 같은데요. 분주론. 성악 10도. 성악 지표. 이항. 이희. 자,
자율성. 또 하나 이거. 자율성. 수술해야 된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가지들. 자, 보겠습니다. 주자 수술 등을 조술하여 주자의 학설을 당시 사회 현실에 맞게 체계화했다. 특히 선학시도는 태극도 등 10개의 그림과 설명이 들어가는 있는 책으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선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어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가인물은 이 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전론, 정약용, 뭐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여기 강화학파. 즉 성리학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죠. 정제두 같은 인물들.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강황입니다.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구의 학문이 전파되나요? 이양 선생의 주리론입니다. 이양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리론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볼모로 끌려갔던 강황은 겨우겨우 어떻게 돌아오죠? 그리고 와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간양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세요. 네, 간양록의 책을 편찬하죠. 즉, 일본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글로써 남긴 글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인 간양록을 조선 사람들 좀 굉장히 좀 깊게 좀 유심히 정보를 획득했으면 좋겠는데 무시하고 말았어요. 강황에 대한 얘기. 예전에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이 간양록이랍니다. 조영필 아저씨가 주제곡을 불렀답니다. OST, 요즘 말로 OST를 불렀답니다. 그 노래를 저 들어봤습니다. 저는 더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운 드라마겠죠. 옛날 드라마니까. 사극인데, 노래는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되게, 역시 조용필 노래는 잘하니까 뭐, 되게 슬픔을 잘 표현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서요. 간양록이라는 책이 혹시 우리 시험장에 나온다면, 임진왜란 때 볼모로 끌려갔던 강황이 일본 생활을 갖다가 잘 기록했던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편찬한 책이 간양록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 안 하겠습니다. 네. 괜히 여러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미출신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오른 것. 자, 이번에 진주의 난민들이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백성을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진주 지역, 백낙신. 두 번째,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임술련, 농민 봉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러지 할까? 삼정의 분란. 삼정은 전정, 분정, 환정이죠. 그죠? 전정, 분정, 환정.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한국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국은 봐봐요. 진주 지역의 관리들이 창고에다가 쌀을 가득 채우는 창고에서 진주 지역의 농민들이 쌀을 빌려준다고. 그걸 다시 대돌 받으면 돼요. 원금의 이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자기 호점에 다 채워버렸다고, 관리들이.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사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부하고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여러분도 공무원 생활을 할 텐데, 학교 가게 되면. 재정 파트를 담당한다면 어떻게 해? 또, 여러 가지 부서 중에 현금하고 가지고 있는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재물조사 합니다. 컴퓨터 테이블이 몇 개인지, 컴퓨터 PC가 몇 개인지, 모니터가 몇 개인지, 소모품은 상관없는데, 보유조사는 다 기록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 현재 부족한지 남들 다 검사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데스크에서 컴퓨터가 쓰는 건데 집에 가져가서 써야 되겠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청 거.
동사무소, 동사무소 거란 말이에요.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거 일명 재물조사라 불러요. 이게 남성들은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 많이 해봤을 거 알 거예요. 군대에서 재물조사를 또 해봤을 거예요. 되게 빡세요. 힘들어요. 숫자 다 카운트 해야 돼요. 막말로 자기가 쓰던 물통도 다 숫자 맞춰서 줄로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 이게 부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비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임술련 농민 보험계예요. 특히 이게 물란했다. 정부에서 뭘 만들었다고 생각? 3정 2정책을 만들어서 개편하려고 했다. 그런데 개혁의 주체자, 개혁의 주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거 대상에 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됐다는 거야.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됐다는 거야. 성공한 실패 같아. 실패하지, 당연히 실패하지. 모가지 날라가려도 자기들 칼자루 쥐면 어떻게, 이건 당연히 실패하지.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 대책으로 옳은 것. 호폐법을 도입하여 했다. 이건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 직강소를 설치하여 했다. 직강소. 동학의 자치기 구입니다. 1894년 5월에. 직강소 봐야 돼요. 직강소, 그 다음에 교정청. 우리가 1894년 5월에 전주하약을 맺습니다. 정부군과 동학교도가. 그래서 1894년 5월달에 직강소를 설치합니다. 자치기구입니다. 예, 우리도 잘못한 게 있는 걸 살펴보겠다는 거야. 1894년 6월달에 설치한 게 교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있는 걸 하나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 잡으셔야 돼요. 직강소가 5월, 교정청이 6월. 선후관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분구정법을 마련했다. 세종대왕 공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3정 2정책을 설치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네, 3정 2정책 설치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획의 대상자들이 계획의 주체가 되겠다 칼자루를 줄이게 되면 이건 자기가 자기 목을 자를 수는 없는 거거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날 우정국 낙성회를 열었는데 총판 홍영식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단장 밖에 불길이 일어난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익도 우영사로 연회에 참석하였다가 불을 끄기에 먼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밖에 흉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을 맞받아치다가 민영이 칼에 맞아 당상이로 돌아와 쓰러졌다. 왕이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기자 각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갔다. 야, 옷 띄어쓰기 되게 잘했다. 편집 깊은 밤 일본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 호위하였다. 갑신정배에 대한 얘기.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우리 알다시피 고정임금이 처남이기도 해요. 네. 우리 미국에 한번 갔다 왔죠. 미국에 간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땡큐 뭐라고 그러죠? 보병사를 할 때 정권대사로 갔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나요? 홍영식이 같이 따라가죠. 몇 달 동안 같은 배에서 같은 밥 먹고 네, 지냈던 인물, 되게 친한 인물들이에요. 나이는 물론 홍영식이 더 먹었지만. 그런데 갑신정변식이 홍영식 세력이 민영익을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옆구리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신호탄이 되면서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칼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서 이렇게 소독하고 꿰매서, 네, 안에 창자 좀 꿰매고 소독하고 다시 겉에 꿰매고 해서 살긴 하는데, 앞으로 민영이가 홍영식 뭐가 될까요? 원수지간이 되겠지. 생각해봐.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옆구리 칼을 들였다가 생각해봐. 댕겨보니 찔렀게 하셨다 생각해봐. 앞으로 사이는 불보듯 흔하듯이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자, 설명을 옳은 것. 에이, 답이 바로 나왔네. 네. 수업 시간에 가끔 암기상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죠? 임재태, 가반텐,
이목올란, 재물포자약, 태극기사용, 감신정면, 한성주약, 손해배상, 천진조약. 악을 쓰다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용이니까. 봐봐. 임제태, 이목올란 때 재물포자약. 재물포자약은 처음으로 일본군이 자기의 공사 간에 경계를 시작했다.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되죠. 우리 최초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상주하고 경계를 서게 되었다. 태극기를 가지고 와서 사죄하게 되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이목올란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갑신정변, 한성조약. 손해배상이야, 이거. 우리와 관계의 청과 일본이 조선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군대를 파견하겠다거나 텐진조약.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조약이 갑신정변이 왜 됐던. 이게 실천된 적이 언제 있어요? 텐조약이 실천된 거든? 1894년에 일한 동학 때,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일본군이 인천을, 청나라에 들이 아산만으로, 그리고 천안에 있는 성안역에서 빵 터진 게 청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외울 수 있죠? 임제태 가반텐. 시험령이, 즉위 시험령입니다. 암기에서 단 1초, 2초 만에 풀어내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가반텐. 갑신정변, 한성조약이죠. 한성조약의 체결이 개혁이 됐다. 뭐의 내용은? 손해배상. 갑신정변 때 일본에 대해 손해받은 게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보국안민 재포구민을 기초로 삼았다. 동학. 체육현 등의 유생에 의해서 주도했다. 체육현은 뭐 떠오르는 게? 이정척사운동. 이정척사운동. 정의로운 지킨다. 정의로운 게 뭔가? 성리학. 척사는 성리학의 모든 것, 성리학 이해의 모든 것을 배척하겠다. 이정척사운동. 네 번째, 99년 차별대우. 이목올란. 답은 1번. 자, 문제 13번으로 갈게요. 13번이 맞아? 14번이죠? 아, 왜 이러지 오늘? 장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따리 갔다리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네. 번호가 좀 헷갈려 죽겠네 지금. 번호가 헷갈려 죽겠어. 다음 단체 활동으로 설명은 무언가 물어보십니다.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하여 대한제국은 1897년인가 아시죠? 네. 무엇 무엇은 열강 이익관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 러시아 군사 교관과 재정검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하고 조령도 조차와 한은행 설립 요구를 한은행은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민중대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고종원제 힘입어 러시아 요구를 거절하였다. 뭐 나올 게 나온 거 아닌가 이것은? 당장 여러분 올해 보는 시험에도 동료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동의회입니다. 옳은 것. 만주의 동의군 기지를 마련했다. 신민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간도에. 삼원보 지역에. 정학사를 설치한다. 이렇게 신흥학교를 만들고 경학사가 품인단에서 신흥 무 아 잘못 적었다 신흥학교 그 다음에 신흥중학교 경부한 그 다음에 품인단이 한족회를 통해서 신흥무관학교를 1919년에 만들죠. 여기 잡아야 돼. 경부한 환족회에서 어떻게 해요? 군정부를 만들고 군정부가 다시 훗날 북로군 정서군을 만들고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했던 것들이잖아. 처음 느끼는 것처럼 본인 실력이 좀 부족한 거야. 복습이 안 됐거나. 자, 문제 갑니다. 두 번째, 고종 퇴위 반대 운동.
대한자강회.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 시험에 나올 때 봐야 돼요. 보안회, 학무지 개간, 반대운동. 이렇게. 선후 관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고, 헌대대, 그 다음에 신민을 잡으시면 돼. 선후 관계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선후 관계 잡고, 두 번째 내용을 잡아야 되겠다. 보안의 학무지 개관 요구, 반대. 그래서 우리가 대신 만든 게 뭐야? 농강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성공 실패,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의도 자체가 되게 좋은 거죠. 일본 애들의 학문이 개강을 갖다가 우리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대한자강회, 고정퇴위, 반대운동. 뭐 일진에 규탄하죠. 왜? 일진의 새끼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고정 물러나라고 악쓰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대연협회는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친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친민은 너무 많죠. 왜? 여기는 다 애국 계몽운동이잖아. 애국 계몽운동 기본이야. 애국 계몽운동은 친민에는 하나 더 뭐 있어요? 봐, 이거 하나 하기도 어렵잖아. 보안의 헌정 연구에 대한 자강, 대한협회까지 하나 더 하잖아. 친민이 그래 잘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는 금년에도 당연히 신민의 신간에는 둘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신민의 몇 년이 만들어져요? 연도도 알아두셔야 되죠. 7년이 만들어져 11년이 해체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하나 딱 던져주면 어떻게 쫙 이렇게 나올 수 있음 일수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다 쓸 수 있어요? 다다보면 써져요.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보안의 헌대대 대한 신민에 잡으면 돼요. 이렇게. 선후관계, 그 다음에 내용 잡으시면 돼요. 이어서 가죠. 4번. 자유민권운동과 의회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누가? 독립협회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몇 번이냐? 10점 안 되는데. 15번. 문제 15번. 가부터 라의 발생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봉오동, 자유시 참변, 청살 대첩, 삼부통합운동. 이건 아주 쉬운 암기상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적어봐. 예를 물어봐, 이게. 칠판 봐봐. 아, 글자 한번 봐봐. 보훈청? 간대위잖아요. 이거 하나만 잡고도 문제 풀리겠는데, 이거? 고, 아니, 보충불안이,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대한 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자, 봐봐.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그죠? 그 다음에 자유시, 그 뒤에 삼부통합운동. 못합니다. 1번을 바꿔주세요. 1번에 가나다라인데 가다나라로 1번 지문을 가다나라로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가다나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선생님이 소방직 문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잠깐 졸았나봐요. 네, 잠깐 졸았나봐요. 원래 그 좋은 것도 있는데 선생님 선후관계 문제를 풀 때 항상 1번은 가나다를 써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1번 지문 만들 무조건 가나다라, 2번 만들 때는 가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 실수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6번.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는 것.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전하는 시간, 내의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 소재. 결수는 토지죠. 토지의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시토지조사국 위주로 가죠.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야.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작성.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적을 확정한 사항 또는 재개를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하였습니다. 10년대 1912년에 있었던 토지조사사업. 1918년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토지조사업. 옳지 않은 것. 1번 조선총독이 지세의 수입이 증가했다. 두 번째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인정한 점을 했다. 소작인들의 경작권 몇 줄봐. 경작권은 소작권과 같은 말이에요. 소작농이 가져갈 권한 소작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다 맞고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지계, 사업원의 지계는 강무개혁. 지계는 강무개혁. 강무개혁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제국의 연호가 강무예요. 대한제국식의 개혁한 것을 우리는 강무개혁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정치 경제 각성, 단결 권고, 우리는 기회주의자 일체 부일한다. 기회주의자. 신간의 강령입니다. 이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소방에서 그대로 갖다 써먹은 거예요. 기회주의자를 일체,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기회주의자를?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자치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자는 거야. 대신에 일본 천황에게서 우리 조선이 우리 조선을 통치하는 방법을 택하자고 허락을 받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1919년을 기점으로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는 1920년대 우리는 비폭력에서 무장투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방법,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뭐였어요? 무장투쟁으로 바뀌었다고.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자치권을 주장한다고. 어떻게 신간회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광수 같은 사람을 뭐로 보는 거죠? 기회주의자로 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너 내 손에 걸려봐. 너는 오늘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간회 강령이에요. 되게 무서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 민족 협동 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신간회는 좌우합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일당 성격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는 좌우가 필요 없다는 거야. 당장에 필요한 것은 독립이 우선이다. 해방이 우선이다 생각해요. 좌우합작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유일당 성격을 띠고 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민족협동전선 성격을 띠고 있다. 두 번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자고 하였다. 아니 신간회하고 대학 설립운동은 전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년 됩니다. 여기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생겼다. 저는 형평사운동. 저는 형평사운동. 1920년대 형평사운동.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백정들이 차별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네, 천도교 소년회에서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죠? 방정환. 어린이날 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꽃 같은 게, 재작년에 꽃 같은 게 나왔죠. 어린이날이 원래 몇월 며칠이에요? 응? 5월? 예? 네?
1일, 원래가 5월 1일, 지금은요, 이렇게, 재작년 기출이죠. 약간 좀 더티. 5월 5일 어린이날 안 하고서 귀찮아 죽겠는데. 이제 우리 다 성인이 돼가지고 어린이날 상관없지만. 그죠? 여러분 어린이날 뭐 기대되는 게 있었나요? 부모님이 주는 게 있었어요? 뭐 놀이공원 가는 게 그거였나요? 여러분들이? 예. 저도 절제 놀이공원 따라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 애들은 놀고 있지만 나는 재미 더럽게 없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자식들 데려가봐요. 되게 할 일 없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커피 사가지고 의자 앉아, 이렇게 커피만 마시고 앉았을 거야. 애들이 안전한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본인은 재미 하나도 못 느끼죠. 예. 억울해.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어. 무슨 땡땡 랜드지 뭐 이런 게 없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예. 18번 가죠. 담을 주장한 인물의 설명을 옳은 것. 역사는 무엇이뇨? 인류사의 아와 비의 투쟁이다. 신채호 선생님. 책 제목. 조선 상고사의 역사란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신지호 선생님. 신 선생 하나 또 나온 거 하나 더 얘기해 봐. 조선상고사 말고. 응? 뭐라고요? 잘 안 들려. 이렇게 해요. 조선. 조, 에? 어, 아시는구나.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핵심 뭐죠? 묘청의 나를?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기했죠? 이 책 가지고 말장난 칠 수 있으니 잡으세요. 이렇게. 원래 신지호 선생 신문에 연재할 때 조선사를 연재하고 있었어요. 신문 연재가 중단됐어요. 신지호 선생 사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단행본으로 편찬될 때 조선사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지를 못했으니까. 이때 쓴 게 어디까지 썼냐면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까지 쓰지를 못했어요. 그 책을 편찬됐을 때 어떻게 단행본 어떻게 조선 상고사라고 쓴 거예요. 앞에 상고, 중고, 하고로 나왔을 때 상고사 썼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문제. 옳은 것.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독사신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즉, 종종론, 민족론이라 불러요. 독사신론. 종종론 또는 민족론이라 부릅니다. 우리 한반도 수없이 많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제 일제에 먹혔다. 이것도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우리나라 뭐야? 대한민국 됐고, 저기는요, 그 아새끼들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도 되게 찬란해. 이름도 되게 좋아. 이름만 되게 좋아. 예. 그럼 두 개 나라도 어떻게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 생각은. 우리가 먼저 사라져야 돼. 그죠? 우리가 먼저 사라지면 우리는 되게 피해를 많이 받을 거니까. 네. 얘들이 먼저 사라지고, 한 500년, 1000년 뒤에는 이거 이름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죠? 아니, 500년, 1000년 뒤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니까.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우리는 세운 기본 한 500년 세우잖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신라 1000년, 대한민국, 최소 100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길이 길이. 100년 만에 무너지면 안 되죠. 두 번째, 정약용 서가 99일 기념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해 조선학을 제창하였다. 예, 조선학 운동. 정약용 선생, 다음 연도가 100주기이기 때문에, 예,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그때 쓴 책이 여유당 전설. 정약용 선생의 책을 전부 정리했다. 플러스, 이 시기 처음으로 우리 18세기 정약용 아씨 같은 사람들을 처음으로 우리가 실학자라 불렀다. 이 사람들을 실학을 했던 사람들에서 실학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네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실학자 하진 않지. 후에, 후대의 사가들이
아, 우리를 실학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자주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2021년을 살고 있는, 2022년이 됐네요, 그죠? 우리는 100년 뒤,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 우리 뭐라고 부르겠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답 얘기해줬잖아요. 코로나 세대. 코로나 세대 우리 세대 들으잖아요.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 불문, 0세부터 100세까지 전부 다 우리는 코로나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 뒤, 200년 뒤 우리 그렇게 평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알아? 100년 뒤까지 살고 있을지? 최장수 125세 막 이렇게. 그때 보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 세상에서. 제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선생님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데요. 아, 그랬어요?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철저한 문헌고정을 항우설 객관적 수술하였다. 진단학회 밑줄 이병도 손진태. 네, 애국이 좋아요. 진단학회는 이 손에서 다 했어요. 이병도 손진태.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한국사회 세계사회 법전 법칙에 따라 발전했던 백남훈 선생. 백남훈의 백남훈 선생 유물론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은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정체성을 얘기하죠. 너희들은 고대 국가에 수습됐다. 중세 국가, 즉 고려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비판했어요. 유물론에 의해서 정량하며 백남훈 선생이 반박하죠. 네. 왜냐하면 유물론이란 오직유자 사물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국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21세기까지 올 때 어떤 사람이 경제 주체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 같다.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불러요. 경제 주축자가 누구냐? 사회 경제사학자 백남훈 선생에 대한 얘기. 원래 이 백남훈 선생 예전에 7급 전문이었는데 요즘에 9급에서 그냥 여기저기 막 다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9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 오른 것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이 원하면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직을 하야 하겠으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야 합니까? 4.19가 발생했잖아요. 예. 3.15 부정선거가 터져나오고 학생들이 4월 19일 날 마산에 김주열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퍼져나왔잖아요. 다음 뭐예요? 4.19 혁명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6.3시 이건 한일협정 반대운동하는 거 참고로 잡아주시고요. 한일협정은 1965년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건 1979년 박정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터진 사건이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앞에 나타날 사건이 하나 있죠. 부마 민주항쟁 이런 앞에 전제사건이 있어요. 자, 봐봐. 부산과 마산 얘기합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나기 전 앞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요. IH 무역 여공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Y가 들어와. YS 국회의원직 제명이 있어요. 이게 박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을 잘라는 것이 국회의원 제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YS는 오늘날의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른 가장 유능한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국회의원 딱 잘라버렸다고. 김영삼 어떻게 해야 돼? 단식 투쟁한다고. 우린 음식을 먹지 않게 해서 단식 투쟁한다고. 유럽 정치인이 단식 투쟁하면 어떻게 돼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파장 효과가 일어날 거거든요. 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왜? 나는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제조건이 꼭 알아야 됩니다. YH 무역 여공 사건이 뭐냐면, YH가 직장 폐쇄를 해버렸어요. YH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그 당시 여공이라고 불러요. 여 직원들이 민주당 장사를 장악해버린다고. 이때 민주당의 요구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시켜서 여공들을 전부 다 구타하고 진압해버렸어요. 이게 TV를 통해서 뉴스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2층에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고 커졌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이 국회의원 제명 사건이 퍼져나갔어요. 이 결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정치적 발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에 부산과 마산 지역에 항쟁이 일어났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요? 분할? 김재규가 12.12에서 박정희를 시위한 사건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YH, YS. Y짝 시작하면 이해하기 좋다. YH, YS.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는 사건을 오른 것.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한다. 통일주체 회의 밑줄 그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이건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입니다.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됩니다. 시기라는 사건. 윤보선이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1962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물러난 겁니다. 윤보선, 장면 다 물러납니다. 윤보선 뿐만 아니라 장면도 밑줄로 쓰면 윤보선, 장면 다 물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국가재건최고회를 만들었다. 국가재건최고회를 만들었다. 네, 박정희 군사정비 때 1962년 얘기입니다. 3.1 구국선을 발표했다. 3.1 구국선이 1976년입니다.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그 밑에 해설자 한번 봐주시죠. 3번에. 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 결태된 3.1절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야당 신민당 및 야외 지도자급 인사들을 전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준 사람은 윤보선 알만한 사람이죠. 김대중도 알만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함석헌을 잘 모르더군요. 예, 함석헌, 문익환, 함세용 등 여 사람들의 목회자들이죠. 예, 문익환 목사, 함세용 신부 등을 모두 1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3.1 구국 선언이라 합니다. 76년 3.1절 날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 물러나라고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네, 징역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4번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김영삼 정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방지까지 다 풀었습니다. 생각한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끝났습니다. 네. 마음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 해를 덮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약속한 게 있어놔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첫 수업이니까 좀 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